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이제 원서 접수를 한창 맞춰가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이어지는 가을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가 끝났다면 이제 남는 것은 면접이죠. 그래서 이제 좀 면접 프로그램 안내를 드릴 건데요. 우선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그리고 이제 MMI 계열, 의대 MMI 면접에 대한 제시문 면접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은 1차 합격 후에도 뭐 사흘이나 나흘 정도 준비로써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에 제시문 면접은 이제는 정말 시작하셔야죠. 일당의 발표 일주일만 기다리셨다가는 정말 이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드려왔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세미 프로파이널에서 올인반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녹화 일자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시작을 하고요. 이제 토요일에는 A형 오픈반이라고 붙어 있는 수업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B형은 약팀 클리닉 형태입니다. 유수업은 일단 정원이 각각 8명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수업 구성은 이제 여름방학 때 들으셨던 분들은 비슷합니다. 총 3시간씩 수업을 할 거고, 이 중에서 약 90분 정도는 모의 면접 2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럼 대략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0분 동안에 기출 문제를 한두 세트 정도, 그래서 총 매주 수업을 올 때마다 기출 문제를 한 4세트 정도, 그 다음에 모의 면접 2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는 A형, B형 똑같습니다. 기본적 커리큘럼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우선 A형, 토요일에 진행되는 반들은 학생들이 대체로 연대와 고대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 타겟이 연대와 고대가 되는 것이고, 현재 학생 구성원으로 보면 아마도 토요일 오전반은 고대를 좀더 우선순위에 두는 학생들이 많고요. 일요일 오후반은 연대를 더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문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를 모두 풀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거는 달리해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반이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서울 B형은 서울대까지 같이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대로 나름대로 1단계 합격까지 바라보는 친구들이 일요일 반에는 조금 현재 구성원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원의 차이가 하나 있고, 또한 가지 차이는 이제 A형은 면접을 후보들이 2회 모두 진행을 하는 반면에 일요일 반, B형 반은 제가 한 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장단점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보던 선생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오히려 편해서 모의 면접에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장점으로는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소수 정예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모의 면접까지 한다는 면에서 이제 B형이 또좀 차별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름이나 기존에 저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A형을 들어도 괜찮고, 저랑 지금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B형으로 오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료에는 네,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면접을 여기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6회 지금 진행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10월 셋째 주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석 기간에도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반면에 C형은 이제 맞춤반입니다.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틀에서 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원하시는 전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형에 맞춰서 총 제가 한 6에서 8회 정도로 코스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한 절반 나눠서 1단계 발표 전까지 절반, 뭐 그다음 1단계 발표 후에는 절반,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접이 가장 다가와 있는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총 8회 정도로 제가 이제 수업 코스를 짜놨는데, 이걸 풀로 하신다는 전제에서 1단계 전에 한 4번, 그럼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주 1회씩 4번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1단계 붙고 하루 걸러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필수적인 합격 코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좀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뭐 대면으로 대치동적으로 오셔도 되고, 온라인 수업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도 많이 애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형 수업이 작년부터 조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유는 이 C형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특정 전형을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어쨌든 쭉 끌고 가고 싶은데 180분씩 수업을 드리기가 좀 그렇다. 예를 들어 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수준비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분량을 3시간짜리 분량 수업을 90분으로 진행.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A, B형과 동일한 진도를 나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 전형만 다 준비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다 섞여 있는 반을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올리 원 트랙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2개 이상 전형 준비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서울대 일반 연세대 국제 고려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요것들을 수능 전 6회 정도로 뭐 대충 둥글 두 번, 두 번, 두번 정도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수업은 섞어서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수능 후에 총 8회. 이게 각 전형별로 따지면 제가 코스가 총한 18회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수능 전 면접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연대 추천하는 곳에 계적을 쓴다. 그러면 일강의 발표 전에 4번을 하고 각각 3번씩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DIY라 그러죠. 학생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 좀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룹 수업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니즈까지 좀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1대1로 갔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이 방법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단 그리고 이제 아직 기출도 최신 기출의 패턴도 파악이 안돼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추석 연휴 첫날이죠. 목요일 날 진행되는 2시간짜리 특강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기출 문제와 이제 약간 방법론, 연세대 기출 문제와 방법론, 고려대 기출 방법론 이렇게 2시간짜리 특강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여름방학 수강생이나 우리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커리큘럼이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수강 신청을 대치 위더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오픈반들이 좀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대1 수업 좀 이제 파이널 수업까지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전 면접 파이널이라고 해서 연세대 추천, 홍대 의예나 사범계 연대 UD,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들이죠. 근데 이제 서류 면접도 있잖아요. 생기문 면접하는 곳들. 그래서 여기는 이화여대 추천, 외대 면접형, 이대 특기자 이런 전형들은 뭐 이제 여기 외에도 다른 이제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좀 해본 학생들은 두 번, 준비가 전혀 안 되는 학생들은 세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기부 기반으로 Q&A 예상 질문을 좀 뽑고 스크립트 작성한 다음에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역시 대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좀 이제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추석 때 살짝 미리 한두 번 정도 해놓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단계 발표 난 후에 한 5일에서 7일 기간 동안 격일로 진행되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운영도 좀 늘어났죠. 늘어나고 시기도 좀 당겨졌기 때문에 이 전형들도 역시 준비를 한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뭐 8회 뭐 제시문 면접 특히 6회, 7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 1차 발표나면 매일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1단계 전에 주 1회 정도로 하시고 그래야 이제 실력이 좀 쌓이니까요. 그 다음에 1단계 발표 후에 격일 정도 하는 그런 코스를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일단 이렇게 잡혀 있고 수능 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후에는 근데 거의 2주 동안 모든 모의 면접이 모든 면접이 몰려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제시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눠서 절반 정도는 수능 전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수능 후 2주 동안은 제가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제가 거의 마감이 되는데 2주 하루에 한 8타임 정도밖에 수업 타임이 안 나오니까요, 산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선착순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겹쳤을 경우에 제가 기존 수강생 위주로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의리상, 도리상. 그래서 일단 수능 전에 좀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수업 으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수능 후에도 여기 생기부 면접들 있죠. 뭐 서울대 질균이라든지, 뭐 인하대 숙명여대, 그다음에 뭐 중앙경희 건국대 이런 학교들 이제 면접들이 있으니까요. 동국대에도 있네요. 곧 동국대도 있는 어쨌든 이런 학교들 생기부 면접도 제가 3회 안팎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비슷한 과를 쓰는 경우에는 뭐 학교별로 그냥 3회씩 하는 게 아니라 2회 정도 공통으로 하고 학교별로 1회 정도 마무리로 가능하니까 면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MI, 공부는 학교별로 다양하게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뭐 최소 4회부터 이제 서울대처럼 좀 난이도나 유형이 다양한 경우에는 8회까지 면접 진행해서 최소한 면접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할 거니까요.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뭘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댓글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요.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을 세미파이널 프로그램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